그리고 이런 광고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다나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좋은 이야기, 멋진 메시지를 얻으러 오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나카보다 가십시오. 농담이고. 아,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 또 부산 국제 마케팅 광고제에 대해서 원래 좀 알고 계셨죠? 부산 국제 마케팅 광고제에 대해서 원래 좀 알고 계셨죠? 안다고 하십시오. 네. 이렇게 정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하는 부산 국제 마케팅 광고제, 아, 이렇게 또 다나카가 홍보 대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열심히 또 홍보를 했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마지막 날 와주셨기 때문에 내려가서 그래도 어떤 분들 오셨나 좀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쪽 저쪽에도 좀 계시고 보잖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저 급하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분들이 행운의 주인공들이시죠? 네! 이분들 위주로 하는 건 또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지 않고 공평하게 최대한 한 6:4의 비율로? 아니, 오늘은 안 됩니다. 여기 다 추첨되신 분들인데 11시 반에 왔다고? 그래도 나의 착한 새들은 공평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겁니다. 오늘 뭐 제가 갖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생각, 그 창의력 뭐 이런 얘기 뭐 중요하지만은 제 자체가 창의력과 마케팅의 상징 아닙니까? 저야 뭐 나몰라 파밀리 우리 김우경호상가 만들어준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대단한 기획자고 저는 뭐 그분의 꼭두각시입니다. 뭐가 서운했네. 자, 밑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광고, 좋은 마케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박지영 씨. 세계에 알려지는 거. 글로벌하게 알려지는 거. 저 다나카는 지금 일본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고. 지금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나카의 존재를 궁금해하고 저 새끼 누군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들과 함께 뭔가 컨텐츠를 만들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 절대로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힘을 내고 힘을 모아야지만 외국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지영씨, 박지영씨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군대입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변 분들과 혹시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을 잊지 않고,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좋은 대상이 돼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그 도원동력이 돼서 좋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영씨. 하이. 귀여운 지영씨였습니다. 정말 또 원활하게 또 행사가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서 오늘 홍보대사로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나카와 시간 가지고 나서도 또 좋은 볼거리가 많으니까 꼭 그 사진도 많이 찍고 구경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이 귀하디 귀한 이 주말 아닌 주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을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서 익숙하신 분들이 좀 계시네. 가까이서 보니까 좀 어때요?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 귀여운 나이 작은 새. 아리가또. 부산에서 한 두 달, 몇 달 전이죠? 제가 공연을 한 게? 세 달 전에. 세 달 전 혹시 왔었다, 다나카 콘서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나카와 좋은 추억을 만들었었구나. 부산 콘서트 분위기 너무 좋았죠? 네. 좋았어. 저도 부산을 오는데 그런 막 기억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좋았던 기억들. 바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좀 잊혀지다가 다시 오니까 그때 여러분들과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모두 뛰어! 하고 싶었습니다. 뛰라는 얘기 아닙니다. 서울대스님 반갑습니다. 서울대스 반갑습니다. 등이 좀 가렵네. 등 좀
미안해, 등 좀 긁어주세요. 제 입 말라서 등 좀 긁어주십시오. 아니, 손을 넣지 말고요. 네. 밖으로. 아, 시원하네. 아, 박박 흉내. 아리가또. 자, 앉으십시오. 자, 연예인 최초, 팬에게 등을 긁어달라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아, 소개했네. 아, 자, 사실 20분 정도는 아, 제가 혼자서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브라와 꽃츠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자, 하이, 나라카 데스, 하이. 자, 온 김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삼각대를 들고 계시네요. 하이, 소개했네. 자, 오늘 도와주시는 또 봉사자분들이십니다. 직원분들이세요. 서포터스. 아, 소개했네. 서포터스와 봉사자는 뭐가 틀린가요? 마케팅 광고제가 우리 또 다나카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대전에서 부산까지 만나봤습니다. 대전에서 부산까지 이 서포터즈를 한 이유는 사실 다나카가 또 홍보대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이거 누가 준 거죠?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누가 주신지 알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자, 좋습니다. 아, 다 손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갈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갈게요. 잠시만. 자, 감사합니다. 자, 뭐 깔리는 음악이라도 하나 들어주실래요? 악수회입니다, 오늘은. 자, 이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니까. 네. 그 노래밖에 없습니까? 끊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또 가겠습니다.